도주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 현지 법원이 형기가 끝난 직후인 다음 달 23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모두 권 씨의 송환을 요청해 왔는데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권 씨 역시 한국행을 강하게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권 씨와 관련한 결정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온 것과 달리 이번 미국 송환 결정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권 씨 측 현지 변호인은 이번 결정이 불법이라면서 항고의 뜻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 씨의 송환과 관련해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혀 미국행이 예상되었습니다. 권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징역 100년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증권 사기와 시장 조종 음모 등 8개인데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조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행을 권 씨 측이 희망한 이유기도 합니다. 권도형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른바 재판 쇼핑을 위해 한국행 주장을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판 일론 머스크로까지 불리던 권도형은 국제적 사기범 신세로 전락해 미국에서 더 큰 죗값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파리 SMBC 뉴스 손령입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북서쪽 스푸주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권도영 대표. 전 세계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뒤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11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3일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도피 생활이 호화스러웠다는 사실이 권 대표 본인의 입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는 구금된 뒤 몬테네그로 당국 관계자들에게 세계 다른 곳에서 VIP 대접에 익숙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가 도피 생활 중 받았다는 VIP 대접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권 씨의 발언은 그의 도피 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 대표는 도주를 전후해 시가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만 개를 빼돌렸고 이를 스위스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바꿔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되기 직전 몬테네그로 공항에는 권 대표가 도피를 위해 동원한 전세기가 대기 중일 정도여서 그의 도피 자금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 대표가 벨기에 여권 등 위조 여권들을 소지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몬테네그로 내무장관은 권 대표 일행이 몬테네그로에 들어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비춰 불법 입국했다며 그들이 몬테네그로 입국 전에 명시되지 않은 이웃나라에서 일정 시간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대표 일행에게서 노트북 석대와 휴대전화 5대도 압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내무장관은 압수물에서 매우 흥미로운 의미 있는 분량의 정보를 발견했다면서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권 대표는 건강한 상태며 특별한 요청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우리 검찰은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쳐 현지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50조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외 언론의 취재가 집중되자 몬테네그로의 법무장관이 나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르코 코바치 법무장관은 먼저 권 대표의 송환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와 два лица со стране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док су изручење до Хёнг Квона затражили Соединените Америчке државе. 또 압수된 노트북 등 개인 물품도 송환 국가로 함께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어느 나라로 송환이 유력한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몬테네그로의 한 언론은 코바치 장관의 기자회견 등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법무부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회견 당시 그런 발언은 없었고 별도 입장을 밝힌 적도 없다며 사실상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범죄의 심각성과 저지른 장소,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 등을 고려해 인도 국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중 가상화폐 사기에 대한 혐의와 증거를 보다 충실히 제시한 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송환 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 대표가 사용한 여권이 위조된 것이라면 그 처벌부터 받아야 한다는 게 몬테네그로의 입장입니다. Koliko je dakle izrečena pravosnažna presuda kojom je utvrđena kazna zatvora, da se sačeka sa izrečenjem kazne zatvora nakon čega se pristupa procesu ekstradicije eventualno. 몬테네그로 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는 데다 이후 송환 관련 심리도 장기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